누가 그랬죠? 네. 아, 먹게 하고. 네. 아미가 그랬어요. 우리 이길 남은 이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 사람. 아~ 기억나죠? 누구? 기억나나요, 혹시? 초대하면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또 공식 너튜브 댓글에 이분 좀 섭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어마어마했어요.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캔터리 히바! 히바! 무려 2.3리터. 근데 한 통으로 되겠어요? 한 통 더 투척.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맥기를 찾기처럼 먹는 네, 먹방 크리에이터 휘밥입니다. 네. 우와. 나를 이기려면 모시고라며요. 아니, 저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미. 아미 언니가 있어요. 이기려면 그분 힙합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저도 기억해요, 분명히. 나도 진짜 기억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유튜버의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맞아. 먹는 1위가 힙합님이세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아, 가끔 그 언니 나오니까 아미 언니, 아미 언니. 아미가 언니예요? 언니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애써 보이시네요. 아, 네. 보면서 전체 한번 평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린 특수 요원들이거든요. 그냥 뭐 유치원 같다. 유치원 같다. 보스, 지금 이건 잠깐만 이건 뭐? 뭐지? 학교도 못 들어간 애들. 유치원 같다. 좀 그렇다. 아직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이거죠. 뭐? 바닥치는 거 보소. 바닥치는 거 보소. 많이 잘하죠. 수영 누구? 수영아 어때요? 기분 나쁜데. 기분 나 반박을 못 하겠네. 일단 반박 불가. 할 말이 없어. 먹기님 반박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오늘 할 말 없어요. 그 정도 리스펙을 한다. 네. 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힙합은 자기 주종목 있나요? 저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저는 특히 원래는 면 좋아하고요. 그럼 어느 정도 먹어요, 면은? 라면 기준으로 먹어요? 라면 기준 최대는 23봉지 정도 먹었었고 23봉지 정도 먹었었고 소영이 작아지네요. 네. 무서워요. 무섭지. 아니 혹시라도 우리 출연자 중에서 그러면 이분은 꼭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출연자분들 중에서는? 저희 분들 중에서요. 우리 쪽에서. 네. 저는 진짜 미식이. 우리 보스! 미식계의 대모. 오. 소원 불이하셨네. 네. 영자님 맛집 이렇게 있잖아요, 리스트. 그거를 네. 찾아서 막 가요. 최근에 그 수제비 집 갔고요. 어디? 여의도. 여기구나. 또 더 갔는데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 짧은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입 짧은 건 우리는 퇴출합니다. 아, 그러면 저는 퇴출당할 일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형부가 1년 반째 운영 중인 족발집이에요. 형부. 네. 이제 손님들 드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한 거라서 한 50만 원만 올려도 50만 원? 50만 원? 족발을 50만 원이면 모듬이면 10개 정도 우리 회원들 어때요? 묶고 더블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묶고 더블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스페셜 먹면의 자신감 뿜뿜인데 얼마 하실 건가요? 근데 묵고 더블로 가자, 100으로 가자. 와 진짜. 그냥 20만 원씩만 하면 돼요. 아니. 어? 그 우리 희바비가 저희 뭐 유치원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난 초등학생이라. 우리 희바비 혼자 50 가고 이제 10 해서 50, 100. 해서 100. 좋은데 10개를 먹으라고? 최대한 먹어볼게요. 이야. 그래도 먹어본다는 자신감이 있다. 근데 할 것만 같아. 다음으로. 모듬구이 족발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하나 나오고 하나. 저거 은근 양 많아 보여요. 한 판이 되게 많아 보여. 양 많아. 아 저거 약간 여덟 입이면 끝날 것 같은데. 여덟 입? 네. 네 줄이니까 한 줄에 두 번씩. 하나, 아, 넘사다. 진짜요? 에이, 그냥 말해. 예. 저 한 줄을 한 입에 먹는 거. 아니, 한 줄을 두 번에 넣어. 아, 두 번에. 보스는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전 네 가지 다요. 네 가지 다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 네 가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먹을 거야. 그치 그치. 네. 제가 실수했네요. 네. 이거 한 입만 하면 한 입에 안 들어갈까? 해봐. 이게 된다고? 한 줄을 한 입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힙합이 그렇게 먹겠다고 했던 거잖아. 이거 견제하는 거야, 이 정도면. 아, 내가 보니까 수영은 의식하는 거죠. 한 거죠. 힙합을. 네. 아, 힙합 어깨가 무겁겠네. 간다. 몇 개야, 몇 개야? 다섯 개. 여섯, 아니, 젓가락으로 눈놀이 하는 것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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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겠는데? 아니, 뭐? 우와! 아나콘다야? 기립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이거 기립 가야죠. 진짜. 이야. 같은 요원들이었어. 아니, 사장님도 박수 치고 있어. 야, 사장님 기절했어, 기절했어. 수양꾼다, 수양꾼다. 우리 요원들 어떻습니까? 해봐,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유치원 아니네요, 여기. 언제 정도 됩니까? 중고등학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극했습니다. 희망적으로 중고등학생. 인정했다. 그래도 좋댄다, 아유. 그러면 두 번째 팀은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쵸? 두 번째 팀은 우리 먹갱하고 아미하고 힙합이 갑니다. 제가 여기서 니네 미션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미션? 니네 미션 있었어요? 오늘은 1대1대1대 대결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아니다. 기준은 제한된 시간에 다 먹기인가요? 양이죠. 더 많이 먹은 사람?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분이 오늘 미린의 결제입니다. 우리 돈줄에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자, 아미 보쌈 한 주먹 들어갑니다. 먹기니, 먹기니 가만 있어봐. 나가고 있어. 뭐야? 봤어요? 출발하시죠. 네. 아, 바로 가나요? 자, 두 번째 팀. 두 번째 팀. 파이팅! 출발! 출발! 가자. 가자. 밥이 배 많이 고프네. 아, 10시간이나 지났어. 공복이? 응. 아, 오늘 달리겠는데? 심하게 달려야지. 아, 화덕족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저희 지금 힙합 먹갱 그리고 아미 등장했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촬영 중이래. 우리 유튜브 이거 물어봐.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먹방 하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여쭤볼 거 같은.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어차피 저희도 먹방하는 사람들이라서 상관은 없어요. 들어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뭐야? 화덕집밥 주문하고 가셨고요. 아, 미리 지금 이제 하나씩 화덕에서 구워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공기가 되게 또 어두워요. 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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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야, 전쟁. 얼굴을 웃고 있지만. 올림픽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동, 은, 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바로 갑니다. 자, 60분 시간 스타트하겠습니다. 스타트. 맛있어. 맛있어. 입에 사라졌죠? 블랙홀인가요? 네. 아니, 없어요. 방금 넣지 않았어요? 약간 축제 온 것 같아, 축제. 두 번씩 두 번도 안 씹었어. 아, 보셨어요 방금? 말도 안 돼. 몇 번씩 먹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매운 것 같아. 다섯이 없어. 봤어요? 좀 뜯어. 좀 뜯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와. 사실 어쩌다 화덕 족발을 하게 되셨어요? 일반 족발로 제가 족발을 좀 장사를 오래 했어요. 네. 가게 여기 한 거는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반 족발로
것만 하기에는 좀 이제 식상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족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파덕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담백하고 좋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하고 대화까지 하면서 여유 있다. 이야. 봐봐. 족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사람 안 말하고 있네. 와우. 아니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언제 저렇게? 아, 족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잘 봤어. 또 열심히만 먹는 것도 아니야. 얘기 한 얘기 다 하고. 사장님한테 말도 걸고. 앞사람 건드릴 거 다 건드리고. 입술 터치 해주고. 사장님 저 쌈 무 좀만 더 주세요. 아 네. 바로 드릴게요. 고기 없네. 와 희망이 대단하다. 어머. 야. 어머. 아니 웬만한 비빔밥 그릇 다 들어갈 것 같아. 야. 이런 거 남자친구랑 가면 같이 못 듣거든. 와 쌀 볶음밥이 부드러워. 난 또 이런 미니집 좋아하거든. 이런 야들야들한 걸 좋아해서. 껍데기 부분 좋아하는구나. 우리 힙합 다 먹은 거야? 다 먹어. 네? 뭐? 네? 다 먹어봐요. 다 먹었어 힙합? 10분도 안 지났는데.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저 접시 봐. 그릇이 없어요 지금. 접지 마. 진짜 아미하고 먹겠는데 보여주세요. 아미하고 그릇, 그릇 좀 보여주세요. 그릇. 분명히 되게 맛있어. 왜요? 뼈 덩그랗게 남았고. 그러니까 말 걸면서 여유 부린 거야? 자, 저희 지금 보쌈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먹었거든요. 어머, 야, 족발 어디 갔어? 어머. 족발 어디 갔어? 어머. 끝났어! 클리어! 야. 아니, 저 그리고 화덕. 화덕 저거. 화덕 바베큐 족발 하나 해주시겠어요? 화덕 바베큐 족발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와, 보쌈이다. 와, 보쌈 너무 맛있겠다. 저희가 미리 양념을 해놓는 게 아니어서 와, 겉절이. 약간 겉절이 느낌의 보쌈. 저 겉절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냐만은. 인정. 야 맛있어? 어머, 두 번 만에 없어졌어. 봤어? 봤어? 네, 봤어. 뭐야, 뭐가? 겁나 강해. 녹았다니까. 고기를 녹았어. 해장은 죽여서 두 번 씹었는데 입이 없어. 아, 근데 맛이 느껴지나 두 번 씹으면?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도 야들야들의 끝장판이야. 원래 가브리살이 구워 먹어도 진짜 맛이 쫄깃쫄깃 더 맛있는 살인데 수육해 먹으니까 더 야들야들하다. 자 여기에 김치 하나 올려서 이거는 아마 잠깐만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아, 지겹다. 와, 정말 힙합이 대단하구나. 와, 쌈 싸먹어야지. 오, 김치 깻잎. 와. 국산. 잡내도 하나만 나. 너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와. 보쌈 다 먹었어, 거의 다. 어이? 마지막 한 점이에요. 매점 한 점씩 있어요? 네, 끝났어요. 자, 히바! 보쌈! 다 먹었습니다! 혹시 보쌈이 더 빠를까요? 벌써 다 드셨어요? 네. 어머. 보쌈 대체도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언니 봐요, 보쌈 돼요? 네. 똑같은 거 김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아, 네. 탕 하나 먹을까? 사실 어묵탕도 하나 될까요? 네. 어묵탕을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네. 목을 물로 안 죽이고 어묵탕으로. 어묵탕으로 죽이네요. 오, 보쌈꼬치. 야, 이래서 근데 진짜 가브리살 하나 봐.
가브리살이 기름기가 되게 적은데도 하나도 안 볶아고 그런 돼지 잡내도 거의 없어. 복쌈 버거예요? 복쌈 버거 거기 무소채 넣어주세요. 네. 아 당연하죠. 저 없어서 못 먹네요.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야들야들하지만 좀. 제가 내가 통역해줄게. 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슈슈슈슈 넘어가. 아미 통역을 하네. 이게 주문 먼저 하셔서 이게 네. 먼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바베큐랑 그냥 반반이야. 이 파향이랑 이 파덕향 처음처럼 먹네 얘 진짜. 아 뜨겁다. 멋지네 초패처럼. 와 이걸 이렇게 먹어도 더 맛있어. 아 양념을 먹는 기분이야. 이거. 와, 콜라가 뭐야? 좋아.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 우리 팀이 이긴 게 희망 콜라 완전 못. 이 정도밖에 우리는, 못 마셨죠? 우리는 네, 그래. 완전 하지. 정신승입니다 이거. 먹갱 보쌈 클리어. 한번 나왔다. 짠. 희망 화덕 바베큐 클리어. 보쌈 멀었나요? 어? 아, 흥분을. 그만큼 키면 안 되는데. 보쌈 나오죠? 네, 준비 다 됐어요. 지금 나가요. 네, 그러면요. 그거 받고, 그, 아까 처음에 먹었던 거 있잖아요. 화덕 족발. 네네. 그것도 하나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화덕 족발까지요? 네. 화덕 족발? 세트로 다시 간 거 35,000원짜리? 10분도 안 걸렸을걸? 다시 먹어도 진짜 너무 야들야들하다. 돼지고기에 약간 실크 같은 느낌. 가브리살 수육. 우와. 자, 지금 현재 어묵탕 나왔습니다. 뜨거운 거 먹는다고요? 아이, 설마 뜨거운 거 못 먹겠지. 와, 어묵탕.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여보세요? 희망님. 네. 아까 제가 인사 못 드렸죠? 네? 제가 인사를 받았죠? 하지 드려야 되는데. 예, 사과드리고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나 너무 충격이야. 감사합니다. 예, 희망님. 미안해. 아유. 근데 아까 보니까 희밥님이 탄산음료는 완샷 못하더라고요. 꺾어 먹더라고요. 아, 한 번에요? 살코기보다 야들야들한 거.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마. 저기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겼다고요. 끌어. 끌어. 했어. 끌어. 희밥님이 화 안 내겠지. 내가 인사드렸어. 그럼 괜찮을 거예요. 인사 받았잖아. 얘들아, 얘기해줘야겠어. 대단하다. 보스 희밥 보쌈 한 젓가락 남았습니다. 어머 가만있어. 보쌈을 가만있어 봐. 어머 뭐야 저거. 꼬치처럼 꽂았어. 어머 가브리 살살. 아홉 개 열 개를 꽂았는데. 10개를 꽂았는데요 지금. 어머 잠깐만. 어머 너무 가뿐해. 약간 개미지옥 같은 느낌 있어. 뭐야 여기 다시 주문하신. 네, 저한테 주시면 돼요. 희밥 화덕 바베큐 족발 대짱거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또 먹어. 자 카운트다운이죠. 5 4 3 2 1 종료. 제가 희밥을 미처 몰랐어요. 예. 네. 이번 대결의 승자는 희밥. 와. 축하드립니다.